공정 작가가 기자회견을 열고 봉친 목사와 관련해 SNS에 올린 일부 표현이 전주시민을 욕되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변방인 전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영작 246편이 확정됐습니다. 익산 쌍릉의 발굴 과정에서 무덤의 주인이 백제 무왕과 부인인 선화공주임을 밝혀줄 결정적 단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이른바 봉친 목사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공지영 작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SNS에 올린 일부 표현이 전주시민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했지만 전주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도시가 한 여자에 의해 몽땅 동서가 됐다. 미친 전주. 전주시가 단단히 약점을 잡혔다. 봉친 목사의 시설에 다시 돈을 지원한다는데 500원을 걸겠다.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전주시와 시민들을 싸잡아 비판했던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민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고위 정치인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축소했다고 믿고 계속 제가 이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SNS를 그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시설에 세금을 지원하고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뒤늦게 시설 폐쇄 결정을 내리는 등 전주시가 봉친 목사를 비호했다며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격 미달인 이유를 저희가 계속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분들의 시설을 폐쇄하지 않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전국적인 반향이 일어나니까 그때서 취소하신 것. 이것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전주시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시설 폐쇄에 따른 행정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린 건 맞지만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했을 뿐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비에서 편성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가지고 와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시장님이 이렇게 편성을 해라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봉친 목사의 시설에 전주시가 10억 원을 지원했고 김승수 시장 당선 이후 지원 금액이 4배나 늘었다는 공 작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5년간 해당 시설에 지원된 예산 4억 7천만 원 가운데 시가 지원한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고 시 지원금이 늘어난 것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자치단체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그릇된 사실관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김제시가 이달 들어 벽골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지로 개발된 지 25년 만인데요. 돈도 못 벌면서 관광객을 쫓아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골제 출입문에 매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제 시민과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은 무료입니다. 김제시는 올해 6천여 명이 유료로 입장해 6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징수원 등으로 새로 투입한 무기계약 공무원 4명의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곧바로 적자입니다. 아직은 콘텐츠가 부족하고 축제 기간이 아니면 볼거리도 딱히 없다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습니다. 축제 때는 좋은데 축제 이외 때는 굳이 오려고는 안 할 것 같은데 애들 체험할 게 없어서. 유료화 전에 충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김제시는 25년 동안 미뤄온 유료화가 먼저였다며 시설과 프로그램은 앞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경문화라는 컨셉과 특히 이제 주요 관광객층인 어린이들 위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문화 놀이터가 되고자. 이번 유료화가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는 독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변방인 전북을 중심으로 다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GM 자동차 공장 폐쇄, 서남대 폐교에는 근원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건강한 체질로 바꿀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지사는 4년간 전북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키우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같은 정책을 진화시켜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여는 동시에 전북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전북이 변방으로 전락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도지사 후보를 단수 공천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도지사 공천장을 두고 송하진 도지사와 김춘진 전 국회의원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권태웅 도당 위원장을 도지사 후보로 이미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등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도지사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영화제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46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개막작으로는 제1교포 정의신 감독의 야키니쿠 드래곤이 선정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일본 오사카 만국박람회가 열리던 지난 1970년 전후 같은 트라우마를 가진 자이니치 마을의 제1교포 가족과 이웃들의 삶이 왁자지껄 펼쳐집니다. 제1교포 정의신 감독이 자신이 직접 쓴 희곡 야키니쿠 드래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어떤 한 시대를 통과하면서 겪는 인간들의 아픔이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호소하고 있어서 또 우리와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폐막작은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 개막작이자 감독상을 수상한 웨스 앤더슨 감독의 개들의 섬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국제 경쟁과 한국 경쟁 등에서 역대 가장 많은 46개 나라, 모두 246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역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30편을 몰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관객들이 영화 감독이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영화사적인 의의라든가 또는 이 스튜디오가 진화, 혁신해온 어떤 과정들을 일별할 수 있는 기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리는 전주돔과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전주라운지를 보완해 관객 만족도 역시 높일 계획입니다. 어떤 내부의 어떤 환기 문제라든가 또 시야의 문제, 또 화면의 또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해는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더 한층 좋은 퀄리티의 어떤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20살 청년을 앞둔 19번째 전주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3일부터 열흘 동안 전주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대왕릉과 소왕릉으로 이루어진 익산 쌍릉의 주인은 백제 무왕과 부인인 선화공주로 알려져 왔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이를 확인해 줄 단서가 나왔습니다. 발굴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 개의 묘가 있는 익산 쌍릉 가운데 하나인 대왕릉입니다. 1917년 일제에 의해 도굴 수준의 첫 발굴이 이루어진 지 100년 만에 왕릉 한가운데 위치한 석실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신을 안치한 현실은 정면에 육각형 석판을 중심으로 6개의 커다란 석판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맞대어져 있습니다. 7세기 백제의 왕족과 귀족의 능을 축조할 때 사용하는 굴식 돌방 무덤 형식입니다. 현실 안에서는 인골이 담긴 나무 상자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길이 3.7m의 현실은 익산과 부여에서 발견된 왕릉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질토와 점질토를 교차해서 흙을 쌓은 봉분은 백제 무왕 때 건립한 미륵사지 석탑에 적용된 것과 같은 판축 기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 쌍릉은 부여에서 익산으로 천도를 추진한 모왕과 부인인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출토된 유골이 왕릉의 주인이 무왕임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성별, 그 형태적인 특징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과연 그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무덤 주인공에 대한 그간의 노력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나머지 소왕릉과 주변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굴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혁신도시가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부가 전북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곧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내외 금융기관이 모여있는 서울과 국내 파생금융, 기술금융 관련 기관이 모여있는 부산. 지난 2009년 각각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며 금융산업 집적화와 발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가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8일 전북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 이번 용역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연관되는 금융기관들 또는 또 연기금에 관한 또 연구소들 모두 여기 직별해서 여기를 하나의 금융중심지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과 전북금융센터, 연기금전문대학원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자격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금융타운 건립 관련 인프라 구축,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금융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올해 말에 나올 연구 용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JTV 전주방송 등 4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방송됩니다. JTV 전주방송은 내일 저녁 8시 뉴스에서 1차로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 지역과 임실군, 진안군 등 8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도합니다. 또 이튿날인 모레 저녁 8시 뉴스에서 2차로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그리고 나머지 6개 군 지역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비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역별 판세와 후보자별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번 여론조사 보도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산에서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 들어 처음으로 확인돼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일본 뇌염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연령 측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성 전주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종준 의료원장은 오늘 개소식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환자 이송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당시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한가운데 누군가 누워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7월 김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1살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5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비는 내일 밤 잠시 그쳤다가 모레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 더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비로 인해 낮 기온은 오늘보다 7, 8도가량 떨어진 14도에서 18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